요거는 비수리, 비수리라고 그러죠? 야간문. 예? 이게 우리 집에 약을 안 치니까, 어? 약을 안 치니까 이런 자연 상태의 약초들이, 요즘 농민들이 하도 약을 많이 쳐서 이런 걸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건 일단 이렇게 내려놓고요. 이렇게 꽃이 폈을 때 지금 딱 약성이 좋거든요. 술도 담가도 되고, 말려서 차로 끓여 먹어도 되고, 뭐 효능은 뭐 다들 구독자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황건기가 아니라 왕고두돼지. 옛날에 키가 헷갈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이제 뒤로 가야겠죠? 저쪽에 있어요, 보다. 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오셔요. 큰 것만 자르고, 예? 큰 것만 길게 그냥. 큰 것만 자르고. 깨끗이 선별해서 조리대처럼 묶을 거예요. 묶어서 말린 다음에, 어? 말려서 술을 담가도 약성이 좋고, 차를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이건 그늘에 말려야 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드라이 플라워 하듯이 그늘에 말려야 됩니다. 드라이 플라워 하듯이 이렇게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천장에다 매달 거예요. 매달기 전에 작업을 해야겠죠? 조금씩 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꽃이 폈어요.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에 따는 게 야간문을 수확하는 게 딱 좋습니다. 그때가 약성이 제일 좋아요. 지금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거 야간문에 3분의 1도 안 캤어요. 근데 또 번식하라고 놔두고 우리가 지인들 좀 나눠주고 우리 먹을 만치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야간만 또 말린다고 해서 부피가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여럿이 나눠 먹기도. 그리고 또 놔두면 자연적으로 저기서도 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워다가 먹어도 되고. 아이다. 자,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묶을 거예요.
건물 같은 거 지저분한 건 다 떼어내고 나중에 어차피 말른 다음에도 지저분한 거 떼어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떼어내는 게 아주 좋죠. 지금 더러운 거랑 이런 거는 깨끗하게 떼어내고 흙에서 노랗게 단풍든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보풀만 지저분한 거 좀 버리고 지금 좀 무겁지만 다 마르면 이제 엄청 가벼워지죠. 엄청 가벼워져서 그냥 불 안 끄고 왔네. 불 꺼요. 아 위험한데. 나가면 말리기 끝.